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할까요?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보고 아주 오랜만에 봅니다. 진도 잘 나가고 계시죠? 아니, 해야 될게 많아서 레벨 3는 나중에 막판 몰아치기가 정말 안 되니까, 그리고 몰아치기에서 될수 있는 레벨도 아니에요, 레벨 3는. 계속 진도를 끝까지 쫓아와야 되고, 그리고 계속 오버랩 하면서, 반복하면서, 반복하면서 계속 쫓아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쿠키 묵 만들어 보셨나? 묵? 저도 만들진 않았는데, 또는 두부 만드는 거 이런 거 보면, 조금 굳히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젤처럼 말랑말랑한 컨셉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되었는데, 그게 자기 걸로 내재화되고, 굳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한 번에 이게 다 몰아쳐서 어떤 내가 딱딱한 형태의 고형체를 만든다.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진도를 쫓아오시면서 자기 걸로 내재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꼭 복습하시고요.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되고 계속 쫓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스스로를 갖다 좀 강하게 몰아붙인다 이런 생각에서 또는 철저하게 준비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나왔던 문제 같은 거를 한 과목이 끝나고 나면 과거에 나왔던 문제, 과거 한 2년치나 3년치 정도의 문제는 한번 스스로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아,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공부했던 걸 갖다 다시 한번 있잖아요. 정리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거하고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 방향이 맞는지를 갖다 와서 또 점검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기억을 하실 게그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과거의 문제가 그런 유형의 문제가 반드시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문제를 이렇게 낼수 있구나. 내가 했던, 공부했던 내용을 이렇게 문제화 시킬 수 있구나라는, 그런 거를 좀 깨닫는 계기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걸,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게 문제화 되는 거구나라고 그걸 깨닫게 되면,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이런 것도 문제를 이렇게 낼수 있겠네라고 있잖아요. 스스로 뭔가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내용을 보면서 문제화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측해보는 그런 좀 눈들도 생깁니다. 한 번에 끝나야 되잖아요. 레벨 3가. 원투도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려고 하게 되면 100%의 노력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끝나는 거를 99%만 노력하게 되면 1%만에 떨어지는데, 매년 99%씩 하게 돼서 3년 떨어지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297% 쓴 거잖아요. 그런데 합격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꼭 합격을 할수 있게끔 100%한 번에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긴장하시고, 그리고 계속 문제를, 계속 있잖아요. 복습하면서 계속 이렇게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롱 레이스예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고, 레이스가 되게 길잖아요. 막판에 가면 갈수록 점점 체력도 떨어지고, 정신력도 점점점 이제 희미해져 가는데, 그럴 때일수록, 스타디 하시는 분들은 스타디 원들끼리 있잖아요. 서로 좀 격려도 하시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뭔가 자기 규율을 할수 있는, 무슨 캘린더도 좋고, 아니면 무슨 문구도 좋고, 계속해서 자기를 붙잡아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좀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좀 준비를 조금씩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Asset Allocation and Related Decision이라는 걸할 텐데요. 이 Asset Allocation은 과거에는 뭡니까? 이게 에세이 타입으로 나오는 그런 범주에 속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시험이 그렇긴 했지만, 과거에 에세이 타입으로 나오던 과목이었어요라는 게, 에세이로만 끝나고, 과거에 멀티플 초이스로 나오는 거는 멀티플 초이스에 계속 패턴이 유지되는 거냐. 그러진 않아서, 요즘은 그게 사실은 구분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에세이 타입으로 나오는 것도 멀티플 초이스로 나오기도 하고, 멀티플 초이스로 나오는 것들이 에세이로 나오기도 하면서, 그냥 이제는 패턴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어 이러지 않으니까, 다양한 형태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에세이 타입으로 나오던 게 객관식 형태로 나오게 되면 좀 쉬울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세이 타입은 뭐라고 쓸 수라도 있잖아요. 파셜 크레딧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이 멀티플 초이스 형태로 나오는 것들은 파셜 크레딧이란 개념이 없죠. 답이 틀리면 그냥 틀려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에세이 타입이 멀티플 초이스 형태가 절대로 만만하지 않으니까 그 내용들을 갖다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이 정확히 답을 고를 수가 있고요. Asset Allocation이 어떻게 보면은 IPS의 마지막
종착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IPS를 처음에 우리가 작성을 했을 때에 맨 처음에 공부하는 게 뭘 공부한 거냐면 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 특히나 개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바이아스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비헤비어럴 파이낸스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know your client, 당신의 고객을 좀 이해하세요 이런 거였죠. 그 고객을 이해하고 하는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IPS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IPS 작성하는 것 관련해서 일반적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인생이라는 종목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다양한 주제들을 공부했습니다. 에스테이트 플래닝부터 또 이런 것도 했었고요. 뭐 텍스 이슈, 다양한 이유들 이제 이야기들 했고 그다음에 또 보험과 관련, 인슈런스와 관련된 것도 맨 마지막에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그 뭐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인생 공부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또는 이런 스테이지를 거쳐서 사람이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니즈를 갖다가 달성하려고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며 또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 한 거예요.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의 입장에서는 그런 인생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죠. 그냥 한판에 포트폴리오 짜버리면 되니까 그런 게 없지만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는 전체 인생이라는 긴 호라이즌을 두고 스테이지를 구분해 가면서 각자 각 스테이지에서는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이슈들이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제 그 IPS를 작성을 하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개인에 대한 그 이 인생을 이해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know your client까지는 일단 다 되었는데 institutional investor까지 공부한 게 사실은 know your client입니다. 당신의 고객들을 이해하세요 이런 거고요. 그 고객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해야 되는 게 know the market, 시장을 알아야죠. 그 시장을 알아야 되는 것 관련해서 공부하는 게 capital market expectation, 자본시장에 대한 전망이요. 여러분은 economic이라고 말을 하고 있나? 시장 전망까지 다 이제 하고 나면 클라이언트를 알고 시장을 전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asset allocation을 해야죠. IPS에 맞춰서 있잖아요. 그죠? asset allocation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private wealth management에서 공부했던 첫 번째 챕터에 맨 마지막에 보면 strategic asset allocation이라고 해서 alternative가 A, B, C, D, E 이런 다섯 가지 alternative의 asset allocation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좋습니까? and why? justify 한번 해보세요. 해서 뭔가 selection 하는 게 있잖아요. 있었죠, 이제. 뭐, 스웨트 노트에도 맨 마지막, 이그잼플에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그 예제에서 나오는 맨 왼쪽에, 왜 왼쪽 칼럼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0개의 에셋 클래스가 나와요. 그 에셋 클래스들이 쭉 나오는데, 에셋 클래스에 나오는 익스펙트 예상되는 수익률이 얼마고, 이런 류의 정보들이 쭉 다 있다고요. 사실은 그 에셋 클래스에 대한 익스펙트 리턴이라든지, 또는 에셋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리턴의 볼러틸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부터 어느 과목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이냐면 그건 전부 다 캐피탈 마켓 익스펙테이션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파라메터를 다 구해내게 되면 에셋 클래스별로 있잖아요. 기대 수익률이나 표준 편차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해내게 되면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갖다 조합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최적 배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주제이긴 한데 최적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최적 배분은 옵티마라는 게 있잖아요. 옵티마라는 에셋 앨로케이션이라는 게 모든 클라이언트 항상 다 옵티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옵티말 하다는 건요. 특정한 고객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이피션트 하다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죠. 이피션트 하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포트폴리오가 이피션트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이피션트한 포트폴리오가 모든 사람들은 다 옵티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포트폴리오가 좀 더 옵티말할까요?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좀 뎁스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뎁스 있게 이야기하는 거를 asset allocation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asset allocation에서는 챕터가요. 공부해야 될 챕터가 모두 4개 있어요. 그 페이지를 8페이지네. 그 로마 숫자, 소문자 로마 숫자로 되어 있는 페이지, 맨 앞에 오셔서 목차들 나와 세션, 스터디 세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스터디 세션 거기 9에 보면 그 챕터로는 18번 챕터인데 Introduction to Asset Allocation, 그 다음에 19번 챕터가 Principles of Asset Allocation, 그리고 Study Session 10에 가게 되면 Asset Allocation with Real World Constraint가 있고 그 다음에 21 챕터가 Crunch Management and Introduction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자, 실제로 Asset Allocation과 관련된 뭐 진짜 딱 부합되는 주제는 18번, 19번, 20번은요. Asset Allocation과 딱 부합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21번 챕터의 Currents Management and Introduction 있잖아요. 이거는 Asset Allocation하고는 사실은 좀 달라요. 이 Currents Management and Introduction 이거는 과거에 한 3, 4년 전에는 얘가 어디로 가 있었냐면 Asset Allocation에 편제가 되어 있지 않고 Risk Management 쪽으로 편제가 되어 있었어요. Risk Management. Risk Management하고 Derivative 이쪽으로 있잖아요. 가 있었는데 얘가 Asset Allocation 쪽으로 옮겨왔어요. Asset Allocation. 그러면서 성격이 조금 바뀌었냐? 안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Asset Allocation에 다루지 않다가 Risk Management나 Derivative 쪽에서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앞으로 다 옮겨왔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Asset Allocation이라는 주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이질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아직 뭐 여러분 이제 레벨 3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디리버티브를 아직 같이 하지 않았잖아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디리버티브는 굉장히 퀀트테이티브합니다. 대단히 계량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크런스 매니지먼트도요 대단히 계량적입니다. 이것도 이제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크런스 매니지먼트는 이거는 주로 또 파생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 파생을 이용해서 어떻게 크런스 리스크 환위험을 갖다 해체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야 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크런스 매니지먼트는 좀 그 에셋 일로케이션 주제 중에서는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쉽게 소화가 잘 되질 않고요. 그리고 좀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그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약간의 컨벤션 시장 마켓 컨벤션을 알아야 되는 내용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셋 앨로케이션 하면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시는 챕터가 이 네 번째 챕터 크런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제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계량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네 번째 챕터 할 때 좀 집중을 해서 하셔야 되고요. 가만히 보면 에셋 앨로케이션이 네 개 챕터밖에 안 이루어져 있는데 네 개 중에서 앞에 있는 세 개는 진짜 에셋 앨로케이션 이야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크런스 그 매니지먼트는 그냥 이거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하고 되게 비슷한 헷지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성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셋 앨로케이션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크런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는 분명히 시험 낼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험에 나올 거예요. 분명히 크런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Introduction Asset Allocation, Principles of Asset Allocation, Asset Allocation with Real World Constraint를 묶어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시험이 한 주제처럼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런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또 하나의 묶음처럼 해가지고 주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면 두 개네요. Asset Allocation에서 우리 공부해야 될 큰 주제는 두 개다. 진짜 Asset Allocation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크런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시험 낸다 이러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둘 다 시험에 나올 거다. 근데 마지막 챕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Currency Risk Management는 이거는 이 챕터만 잘 공부하게 되면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진 주제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뭐 작년만 하더라도요 그 이 Asset Allocation이 챕터가 모두 다섯 개였습니다. 챕터 한 개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챕터로 벤치마크라는 챕터가 하나 되어 있었는데 그 벤치마크가 이런 그죠 우리가 Asset Allocation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Asset Allocation을 하는 걸까 이야기인데 사실은 Asset Allocation을 하는 말 중간에요 무슨 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Asset Allocation에서 우리가 Asset Allocation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 주식도 사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주식도 사고 뭐 이런 주식을 사자 또는 뭐 하이닉스도 사자 이런 것들이 Asset Allocation의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Asset Allocation은 Asset과 Allocation 사이에 있잖아요. 한마디 빠져있는 걸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게 되면 Asset Class입니다. Asset Class. 그러니까 주식에 얼마를 갖다가 배분을 하고 채권에 얼마를 배분하고 이런 식의 있잖아요. 그죠? 특정한 Asset Class에다 얼마만큼 배분하냐 이런 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식에 얼마를 배분하세요 라고 있잖아요. 답을 구했어요. 답을 구하게 되면 이제 주식에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주식 어디에다가? 어떤 주식에다가? 아, 주식 무지하게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에다가? 그리고 어떤 주식 에셋 클래스 중에 주식에다가 예컨대 40% 하세요. 채권에다가 뭐 40% 하세요. 나머지는 또 리얼 에스테이트에다가 20%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퍼센티지로 우리가 할당을 했다라고 하면 그 할당된 퍼센티지는 말이죠. 도대체 뭘 보고서는 할당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대표하는 뭔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채권을 대표하는 게 뭔가가 있을 거고 리얼 에스테이트를 대표하는 게 뭔가가 있을 텐데 그 대표하는 뭔가를 보고서 있잖아요. 그 주식에는 몇 퍼센트, 채권에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요. 그 대표하는 게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그 S클래스를 대표하는 것 중에 주식을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뭐 있어요? 주식을 대표하는 뭔가 하나를 말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주가지수, 스탁마켓 인덱스 이런 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가지수도 보게 되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가총액 방식으로 가중평균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 가격 평균된 것도 있습니다. 단순 가격 평균된 것들은 니케이 225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가격으로만 딱 평균을 낸 거고 시가총액의 비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S&P 500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켓 밸류 웨이팅 한 것도 있고 그냥 프라이스로 있잖아요. 그죠? 에버리지 한 것도 있고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가 다른 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벤치마크의 주제였는데 근데 그런 주제가 좀 사실은 크게 뭐 난이도가 높은 주제는 아니라서 그런 건지 올해는 그 챕터 내용이 빠졌어요. 그 빠졌으니까 asset allocation에서는 보면 하나의 챕터가 빠졌으니까 좀 뭐 몸이 좀 가벼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8페이지 방금 페이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차 중에요. 18번과 19번하고 20번 보세요. 거기 그 맨 보면 LOS가 나와 있는데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LOS가 나와 있어요. 이 LOS는 작년 LOS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LOS 그대로 돼 있는데 그 뭐 18번 LOS는 한 개가 빠지긴 했어요. 앞에 있는 뭐 인베스먼트 가버넌스가 하나 빠지긴 했는데 뭐 빠진 거 주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LOS를 빼버렸습니다. 약간 어울리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걸 그래서 LOS가 하나 빠졌다는 거는 몸집이 좀 가벼워졌다 이런 이야기긴 한데요. 거기서 그 18번도 그렇고 19번도 그렇고 20번도 그렇고 있잖아요. 거기 주제에 동사를 앞에 보면 동사 중에 calculate 이런 거 없죠. 뭘 계산해 보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다 한번 discuss 하세요 또는 뭐 describe 하세요 또는 recommend 하세요 뭐 이런 거 explain, interpret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asset allocation은요. 그 문제를 내려고 하게 되면 계산, 여러분이 들고 있는 계산기 가지고서는 최적의 asset allocation을 절대로 못 찾습니다. 이거는 엑셀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뭘 해봐야만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투 계산기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최적입니까? 퍼센티지 한번 구해보세요. 절대로 못 한다고요. 그 시간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겠어요? 이미 계산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asset allocation을 보여준 다음에 그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좋은 건가요? 라든지 있잖아요. 또는 이 애를 갖다가 이 asset allocation 대안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라든지, 또는 뭐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ean balance optimization 테크닉을 썼다라고 하게 되면 mean balance optimization 테크닉이 가지는 단점은 뭐고 그 대신에 있잖아요.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걸로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당신이 recommend 해보세요. 라든지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사실은 거의 등장할 일이 별로 없고요. 그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되게 어려워요. asset allocation을 최적 자산 배분 구하는 거는 사실은 엑셀 가지고 했어야 되고 엑셀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이거는 할 수가 계산기를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그리고 최적의 찾듯이 있잖아요. 그죠? 최적의 찾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야 되는 거라서 안 됩니다. 계산하기 되게 어려워요. 계산 문제 나와보자 단편적 문제밖에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표를 갖다 준 다음에 그 표에서, 어떤 게 좋습니까? 라든지 이 표에 요 가운데 들어갈 숫자가 뭡니까? 이런 것들 간단하게 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심플합니다. 아이디어만 분명히 알고 있다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계산 문제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인텐시브하게 좀 고민해야 되는 게 뭘까요? 라는 거는 asset allocation 세 개 챕터가 아니고요. 챕터, 네 번째 챕터, currency management는요,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currency management는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 약간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점점 보다 보게 되면 뒤에 가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걸 계산 문제로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다음에 또는요. 이거는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은 asset allocation은 좀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진도를 나가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요렇게 계산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요 컨셉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좀 쫓아오시면 되겠어요. 지금 진도 한번 봅시다. 진도 나가죠, 이제.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93페이지인가요? 자, 교재 93페이지에 reading 18이라고 되어 있네요.
Introduction to Asset Allocation. 뭐 introduction이니까 이거는 좀 big picture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definition들이 많이 나와요. big picture와 definition이 나오니까 일단은 아 여기서는 큰 그림을 좀 이해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 definition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 말이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 이 용어가 같은 용어야. 라는 걸 갖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뭐 아주 어렵지도 않고 아주 쉽지도 않고 난이도는 한 중간쯤 됩니다. 챕터 난이도는. 자, 거기서 이거 좀 포커스 잠깐 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서 This reading provides a big picture overview of asset alloc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the investor's objective and constraint. 여기에서 그 키워드는 relationship인데 사실은 asset allocation은요 뭐하고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asset allocation은 혼자 딱 뭐 isolation 돼 있는 주제는 아니고 asset allocation은 뭔가 관련이 있어야 돼. 뭐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요? investor의 objective와 constraint와 관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이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것을 옵티멀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최적 포트폴리오. 그 고객한테 가장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뭡니까를 찾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주제입니다. 에서 이렇게 있으면 공부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문장에서요. It also provides an overview of a three major asset allocation approach. 자, 세 가지의 approach가 있는데, asset allocation approach. 그 중에서 asset only라는 approach도 있고요. liability relative approach도 있고, and the goal based approach도 있고, 세 개 있습니다. asset only approach 중에, asset only approach는 오직 자산만 딱 쳐다보고요. 이 자산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최적이 될까요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ean variance optimization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자산만을 갖다가 보고 이 자산을 최적화시키는 어프로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산만을 최적화시키는 어프로치는 근데 사실은 개인한테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개인한테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 근데 이제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이제 제일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게 자산만 쳐다보는 거예요. asset only approach, mean variance optimization. 이게 이론의 가장 베이스를 형성을 하는 approach고. 그 다음 그 위에 올라오게 되면 그 이론 베이스 바로 위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는 자산만 가지고는 좀 곤란해서 liability까지도 같이 봅시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liability relative 한 approach가 있는데 이거는 liability relative approach를 주로 쓰고 있는 데는요, 연기금 같은 또는 보험사 같은 그 liability가 대단히 중요한 legal obligation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자산을 운용할 때 항상 뭘 보고 운용해야 되는 거냐면 liability를 보고 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연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또는 뭐 연기금이나 또는 보험사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장기간에 걸쳐서 뭔가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그런 legal obligation 부채를 가지고 있는 데는 자산 운용할 때도 그 부채 사이드를 보면서 자산 운용을 해야 됩니다. 항상 있잖아요. 밸런스 시트를 생각하게 되면 왼쪽에 그 assets 있고 오른쪽에 liability와 equity가 있잖아요. 늘 기관들은 뭘 보고 운용해야 되는 거냐면 오른쪽에 liability를 보고 왼쪽에 있는 자산을 갖다 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또 goal based approach가 있어요. goal based approach 우리 옛날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goal based investing이라는 거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개인들이 있잖아요. 본인들의 목적에 맞춰서 자산을 갖다가 포트폴리오 짜야 되는 겁니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goal based approaching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짜게 되면 그 포트폴리오 모양이 전부 다 피라미딩 형태로 되어서 맨 밑에 있잖아요. 그죠? personal risk bucket도 있고 그다음 market risk bucket도 있고 맨 꼭대기에는 aspirational 그 뭐 bucket 같은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뭘 보는 거냐면 goal based approach도 자, 기억을 해 볼까요? goal based approach로 포트폴리오 짜게 된 모양이 무슨 모양이 된다고요?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피라미드 모양. 맨 밑에 있는 거는 맨 밑에 있는 그 바닥에는 뭘 넣어야 됩니까? 리세스트 본인이 있잖아요. 최저 생존을 갖다 꾸려 나가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이런 자산만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최저 생존을 꾸려 나간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의 이야기만은 이야기는 아니고 미래에 이만큼의 리빙 익스펜스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런 것도 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liability라고 말할 수 있죠. future liability. 인생에서 내가 부담해야 될 liability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mean variance approach와 같은 asset only approach가 베이스를 형성하는 거라고 하면 바로 그 위에 liability까지 봐야 되는 거 두 개를 세울 수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세우는 게 기관 같은 경우는 liability relative 한 거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goal based investing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assive versus active approaches to implementing 이란 말이 있어요. 자, implementing
실제로 있잖아요. 자산 배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그래서 주식에다가 예컨대 40%를 갖다가 배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셋 믹스를 정하고 나면 그 40%를 갖다가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채워 넣어서 채워 넣는 과정이 일종의 임플멘팅인데 그 채워 넣는 거를 내가 설정한 인덱스와 같은 벤치마크하고의 똑같이 채워 넣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인덱싱이죠. 오케이? 또는 그렇게 채워 넣지 않고요. 나는 그 중에서도 저평가된 거라든지 이런 거를 골라서 내가 40%를 채워 넣겠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벤치마크하고 똑같이 채워 넣을게요. 이런 것들은 패시브하게 임플멘팅 하는 거고 벤치마크하고 좀 다르게 주식들을 채워 넣을게요. 이런 것들은 액티브하게 임플멘팅 하는 겁니다. 이해 됐나요? 자, 그래서 에셋 엘로케이션과 에셋 엘로케이션은 말하고요. 그다음에 임플멘테이션이라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에셋 엘로케이션은 그 비중을 정하는 거예요. 주식에다가 몇 퍼센트, 채권에 몇 퍼센트 이렇게 비중 정하는 거고 그 비중 정해진 주식 40%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채워 넣고 어떻게 트레이딩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임플멘테이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레벨 2에서 액티브 포트폴리오하고 패시브 포트폴리오 이런 거 공부하셨죠? 레벨 2는 이야기하면 안 되나? 액티브하다는 거는 되게 활동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액티브하다는 거는 액티브의 말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different than the benchmark예요. 그 벤치마크하고는 달라요 이런 뜻이 액티브의 뜻입니다. 그러면 벤치마크하고 같아요 이런 뜻은요 패시브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한번 사면 안 움직여요 이런 것들이 패시브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패시브한 거는 먼저 벤치마크나 인덱스하고 똑같이 내가 유지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패시브한 거고 그 인덱스나 벤치마크하고 좀 다른 형태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영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액티브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implementing the asset allocation, asset allocation, implementation 한다는 거는 그 정해져 있는 비중 내에 해당되는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주식률을 채워 넣는 행위인데 그걸 갖다가 액티브하게 채워 넣을까요? 패시브하게 채워 넣을까요? 자, 그 방법,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문제예요. 공부할까? 자, 밑에 모듈 18.1 봅시다. economic balance sheet라는 거요. economic balance요. 거기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the traditional accounting balances 있어요. 전통적인 밸런스시 있다. 근데 그 전통적인 밸런스시는 뭔지 우리 압니다. 왼쪽에 asset 있고요. 오른쪽에 liability equity 있어요. 이런 건지 아는데 세 번째 문장에 in contrast the economic balance contains an organization's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y as well as any non-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that are applicable to the asset allocation decision. 자, 자산 배분을 할 때에 financial asset만 생각하지 말고, non-financial asset도 같이 생각하자. 이렇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non-financial asset 또는 non-financial liability를 또 다른 말로는 extended portfolio asset, extended portfolio liability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traditional portfolio로부터는 좀 확장된 개념이라고요. non-financial, financial 집어넣자. non-financial 집어넣는 대표적인, non-financial asset 중에 대표적인 게 human capital 같은 겁니다. human capital. 그래서 저기 그 밑에 패러그랩에서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지만 오른쪽 끝에요. Extended Portfolio Assets. 그러면 좀 확장을 한 자산은 뭐가 있는 겁니까? 전통적인 자산에다가 좀 더 확장을 해보게 되면 May include present value of expected earnings.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현재 가치 이런 걸 우리는 Human Capital로 공부를 했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he present value of pension income for individual investor. pension income. 내가 실제로 이제 노동소득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뒤는 돈을 하나도 안 받는 거냐. 그러지 않고 뒤에 계속해서 퇴직연금 같은 거 받을 거예요. 이런 돈도 있잖아요. 보게 되면 일종의 다 어디에 넣을 수 있는 거냐면 non-financial asset 범주에 집어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또 보시면 as well as the present value of expected intellectual property royalties and underground mineral resources for institutional investor란 게 있는데 뭐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나 또는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돈의 현재 가치라든지 또는 광업권 같은 있잖아요. 권리 있잖아요. 광업 뭡니까 이거? 지하자원을 갖다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채굴과 관련해서 나눈 광업권은 이런 뭐 현재 가치라든지 이런 류의 뭐 가치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Extended Portfolio Liability가 있는데 May include Present Value Expected Consumption for Individual Investor. 미래에 있잖아요. 내가 나가야 될 소비 현재 가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The Present Value Expected Foundation Payout for Institutional Investors. 만약에 기금으로 나가야 될 미래의 어떤 뭐 의무 같은 게 돈이 얼마가 나가야 되는 것들을 꾸준히 나가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돈도 현재 가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Economic Balances에 보면 Financial Asset, Extended Asset 이렇게 나와 있고요. Financial Liability, 그 다음에 Extended Liability, 그 다음에 Net Worth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전통적 파이낸스, 전통적 그 밸런스에서는 없는 그런 익스텐디드 된 에셋이라든지 라이빌리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우리 공부해 본 적이 한번 있죠.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이거 한번 공부했잖아요.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나왔던 내용들이 똑같은 포맷으로 해서 또 한번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믹 밸런스에서는 작년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코노믹 밸런스를 한번 구성해 보세요라는 게 시험에 한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안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자, 바로 그 밑에 보시면, a practical application of investment that includes human capital is a life cycle balanced fund 또는 target retirement fund. 이것도 한번 나왔죠? 다시. 옛날에 우리가 private investment management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risk tolerance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점점 변해가는 건데, 처음에 어떤 젊었을 때 포트폴리오를 짜고 나면 그 포트폴리오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그런 바이어스가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고 나서 and forget 하는 바이어스는 status quo 바이어스. 자, 그렇게 status quo 바이어스로 있잖아요. 내버려 두었어요. 그 다음에 또 status quo 바이어스하고 되게 많이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n분의 1 live diversification. 그러니까 전부 다, 뭐, S 클래스가 쫙 나와있으면, 거기다 전부 다 N분의 1씩 투자하세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 투자할 수도 있는데, N분의 1 나이브 다이버스피케이션하고 같이 연결되는 바이어스가, 리그레드 버전 바이어스.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머릿속에 다 지워졌어요, 지금. 계속 쫓아오셔야 된다니까. 계속 쫓아오셔야 돼요. 그런 류의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리그레드 어버전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이브하게 다이버스피케이션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나이브 다이버스피케이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여러 군데 분산해놨으니까 괜찮아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스테이트스 코어 바이어스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게 되면 본인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나오는 본인의 리스크 톨러런스하고는 포트폴리오가 전혀 안 맞게 됩니다. 안 맞게 되니까 그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라는 게 일종의 오토파일럿 시스템 같은, 오토파일럿 플랜 같은, 또는 오토파일럿 펀드 같은, 여기서는 이제 타겟 리뎀션 펀드 같은 걸 해놨는데, 타겟 리타이먼트 펀드.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있잖아요. 내가 리타이먼트 언제 할 거야 라고 있잖아요. 그 어떤 미래 일정 시점을 정해놓게 되면, 그 시점까지 가는 동안에 나이가 점점 들 테니까, 젊었을 때는 주식 비중이 점점 높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채권 비중을 점점 높여가세요. 이렇게요. 자동 항법 장치처럼, 그렇게 글라이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만들어진 게, 오토파일럿 펀드 같은 건데 그 해당되는 게 타겟 리타이먼트 펀드예요. 타겟 리타이먼트 펀드는 본인이 있잖아요. 하지 않아도 어떤 일정한 연령대 가게 되면 점점점 가만히 내비둬도 점점 위험이 낮은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바꿔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일종의 보게 되면 휴먼 캐피탈의 개념에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요 위험을 부담하기 점점 어려우니까 이런 거 한번 한 적 있네. PWM에서 인생이란 말이죠. 휴먼 캐피탈을 파이낸셜 캐피탈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런 거였습니다. 기억납니까? 휴먼 캐피탈, 파이낸스 캐피탈로 바꿔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파이낸스 캐피탈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 그 이야기는 나이가 점점점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 휴먼 캐피탈은 점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벌 수 있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좀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이제 그 저위험군으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자동으로 좀 변형시켜 나가게끔 만들어진 게 그 타겟 리타이먼트 펀드 같은 게요. 그 얘는 밑에 설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자, 모듈 18.2에서 approaches to asset allocation을 한번 봅시다. 아까 approach 모듈 몇 개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좀 포커스해서 asset allocation approach. 이 asset allocation approach 있잖아요. 이 세 개가 asset allocation의 아주 큰 주제예요. 큰 주제. 이 세 개 approach 있어요. 이거 꼭 이거는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asset only가 있고 두 번째는
라이벌리티 릴레티브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골 베스트가 있고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게 세 개가 아주 큰 주제예요. 큰 주제. 기반에서는 ANM이라고 표현하는데 라이벌리티 릴레티브 한.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8.2에 There are three types of asset allocation approaches. Asset only도 있고 liability relative한 것도 있고 goal based한 것도 있어요. 세 가지 이제 있는데 자, the investment objective each approach. 각각이 접근하는 요 세 가지 방법은요. 각각이 투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 그래서 목적을 좀 잘 알자. 세 가지의 지금 어프로치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어프로치는 사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프로치입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these asset allocation approaches attempt to match investor goal with their optimal level of risk.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다 보게 되면 자, investor's goal,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최적의 리스크를 갖다 좀 이렇게 매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접근 방법들입니다. 페이지 오른쪽에 95페이지에요. Asset only approach가 있고, 그 다음에 liability relative approach가 있고, 그 다음에 goals based approach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맨 위에다가, 맨 위에 예백이 조금 있는데, 맨 위에 예백에다가 이렇게 1 하고요, 1. 렐레반트 오브젝티브라고 좀 쓸까요? 렐레반트 오브젝티브. 지금 어프로치 모드 몇 개 있다고? 세 개 있다니까. 그 세 개의 각각에 관련된 목표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그 어프로치들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세 개 목표가. 그 다음에 페이지 뒤에 넘겨보세요. 95페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relevant risk concept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이것도 그러면 그 앞에다가 그거는 번호 2번이라고 하면 되겠네. 2번. 2번 하라고 아까 그 제목 자체는 뭐 거기는 아예 붙어 있으니까 relevant risk concept. 그리고 그 컨셉이라고 되어 있죠. 렐레반트 리스크 컨셉. 이 목표를 갖다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세 가지 어프로치는 세 가지 어프로치가 달성하는 목표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다음에 세 가지 어프로치에서 어프로치가 생각하고 있는 리스크의 컨셉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민 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은 뭘 리스크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또요, 그 라이빌리티 릴레티브 어프로치에서는 뭘 리스크라고 합니까? 또는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에서는 리스크를 도대체 어떤 걸 리스크라고 정의하는 겁니까? 라고 정의하는 리스크의 컨셉들이 다 달라요. 세 가지다. 세 어프로치의 목표가 다르고요. 세 어프로치에서 정의하고 있는 리스크가 다릅니다. 자, 먼저 asset only 어프로치 한번 봅시다. 쉬워요,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Asset only approach make asset allocation decision based solely on the investor asset. 그러니까 asset allocation decision을 하긴 하는데 오직 자산만 볼 거예요. liability 안 봐요. 자산만 딱 보고 있잖아요. 최적화 시켜 보게 볼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주로 쓰는 게 뭐가 있냐면 mean variance optimization이 있습니다. mean variance optimization. 그래서 MBO가 있는데, which incorporate expected return, volatility, and correlation of asset classes. 거기도 또 보세요. mean variance optimization에서, optimization 해야 되는 대상은요, asset class입니다. single asset이 아니고 asset class. 그러니까 각각의 asset class,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asset class가 가지고 있는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volatility, 같은 표준 편차, 그 다음에 각각 asset class와 asset class 간의 correlation,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The investment objective for this approach is to maximize expected return per unit of risk. Maximize the Sharpe ratio. 그러니까 여기서 이 MBO에서 말을 하고 있는 오브젝티브는 뭐냐면 자, 기대 수익이 있을 텐데 그 기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고 그 중에서도 요 리스크가 제일 작은 거 선택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한 위험당 expected return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 선택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가 좋은 거지 위험 한 단위당 누가 더 수익을 많이 얻는 거지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샤프 레이셔죠. 그래서 가능하면 샤프 레이셔를 갖다가 맥스마이제이션 하게끔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구성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디서 공부했냐면 IPS에서 공부했어요. IPS에서. IPS에서 이 expected return 같은 걸 보고 이런저런 constraint 제약 조건을 갖다 한번 보고요. 일단은 제약 조건에 걸리는 것들은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optimal portfolio 아니니까 그런 건 다 제거를 하고 제약 조건으로부터 다 벗어났어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안 걸리는 게 두 개 있다. 그럼 그 중에서 뭘 하면 된다고요? 샤프 레이시오가 높은 쪽으로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이 더 높은 쪽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liability relative approach가 있는데 involve asset allocation decision 어떤 식으로 할까? Based on funding liability with the objective of paying liability when they come due. Funding liability라는 게 자금 조달한 liability를 보자는 거죠. 자금 조달.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해왔나요? 그 funding liability를 보고 있잖아요. 자산 배분을 하긴 하게 될 텐데 그 funding liability는 돈 안 내도 되는,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돈을 갖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funding liability는 전부 다 legal obligation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When they come due. 그때 걔들이 실제로 갚아야 될 때가 되게 되면. 그래서 돈을 갚아야 될 때에 그 돈을 갖다가 못 갚을 수 있는 위험 따위는 우리가 부담하면 안 되게끔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게 liability relative approach인데, 자, example of liability relative approach를 surplus optimization, 이거는 surplus optimization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balance sheet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balance sheet의 왼쪽에 뭔가 있고, assets 있고, 오른쪽에 liability가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는 equity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펜션 같은 경우는 연금 같은 경우는 왼쪽에 assets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liability가 있고 밑에 equity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게 surplus입니다. surplus. 그 assets에서 liability를 뺀 게 있잖아요. surplus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surplus가 좀 optimization 되게끔 그 변동성도 되게 낮게끔 있잖아요. 뭔가 관리를 해봐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그 이 liability relative approach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접근하는 방법이 민 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하고 되게 비슷하긴 할 텐데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타겟하고 있는 게 자산 쪽을 타겟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에셋에서 라이빌리티를 뺀 서플러스를 갖다 타겟을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달라요. The surplus is computed as investor asset value minus the present value of investor liabilities. surplus라는 게 에셋에서 라이빌리티 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봅시다. 왼쪽에 뭐가 있다고 이제? assets 있을 거고 오른쪽에 liability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balance sheet에서 asset liability 면 equity라고 말을 하지만 연금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요 전부 다 surplus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좋아요. 이제 이 중에서 말이죠. 요 surplus가 있잖아요. 없어진다 이러면 안 되겠지. 아니 여기 surplus가 다 있잖아요. 고갈돼서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서플러스가 플러스 서플러스가 나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죠. 오케이? 자, 이 라이빌리티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연금을 갖다 앞으로 이제 받아갈 사람들이 있는데, 연금을 받아갈 사람들의 미래 지급할 연금의 현재 가치가 늘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계속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요. 얘가 점점 늘어, 얘는 가만히 있으면, 서플러스는 계속 줄겠지 뭐. 그죠? 자, 얘가 늘어나는 것도 보게 되면요. 확실하게 어떤 일정한 퍼센트로 늘어나냐, 그러진 않습니다. 라이빌리티도 평균적으로는 이만큼 늘어날 거고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작게 늘어날 수도 있어서, 얘도 보면 뭘 가지고 있냐면, 기대되는 성장률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요, 변동성도 있습니다. 이 정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 얘는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산 쪽도 보게 되면, 여기 들어오는 게 주로 뭐가 들어오냐면 컨트리뷰션이 들어오죠. 이제 연금 보험료 같은 게 들어올 텐데 그 연금 보험료도요 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작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산 운용을 해가지고 나눌 수익률이 좀 많을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 서플러스도 있잖아요.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 서플러스가 커질 때도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가능하면 그 서플러스의 리스크를 갖다가 좀 줄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SSC liability보다 작아서 deficit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좀 없애고 싶어요. 이해되셨나요? 뭐를 조정하면 되겠어요? 얘를 갖다가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조정할 수, 얘는 어차피 결과값입니다. 여기서 이걸 뺐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라는 결과값이에요. 얘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하게 되면 뭔가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뭘 조절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대상은 asset과 liability 두 개밖에 없는데.
라이벌리티 내가 주지 맙시다. 라이벌리티 안 줄게, 이제 앞으로. 그런 거 되나요? 안 되지, 뭐. 그럼 조절해야 되는 거는. 조절, 얘가 대상이죠, 이제. 자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플러스를 갖다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 라이빌리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통제, 의사결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이 자산을 갖다 어떤 식으로 좀 배분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서플러스 안정성을 좀 높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귀착되는 거는 결국 어디로 귀착되는 거냐면요. 에셋 쪽으로 귀착이 됩니다. 어쨌든 얘가요, 내가 타겟하고 있는 뭔가 조정을 해야 될 대상이에요. 엘로케이션을 조정해야 될 대상. 자, 근데 이거 엘로케이션 조정 대상은 지금 뭘 보고 한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라이벌리티를 보고요. 얘를 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이 에셋이 못 미치게 되면 서플러스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겁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라이벌리티 렐러티브한 어프로치예요. 무슨 말 이해되신 거죠? 이 오른쪽 전혀 안 쳐다보는 거는요. 에셋 온리 어프로치예요. 에셋 온리 어프로치. 왼쪽만 딱 쳐다보자 이런 것들은 에셋 온리 어프로치고 오른쪽을 쳐다보고요. 왼콽을 갖다 조정합시다라고 하는 거는 라이빌리티 라이러티브한 어프로치. 자, 거기에서 그 모델링 라이빌리티. 자, 라이빌리티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주제는 아닙니다. 라이빌리티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라고 라이빌리티를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앞으로 나가야 될 라이빌리티를 갖다가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형태의 보험 상품들이 있단 말이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되게 긴 유의 상품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을지 사실은 모르겠고 언제 보험금이 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상품마다 보장하고 있는 위험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위험이 언제 현실화 될지 사실은 모르겠고 그래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라이빌리티를 모델링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인슈런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좀 어렵기는 한데 연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May achieve the by shorting the amount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Shorting the amount of a bond that matches duration and the present value of liability.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생각하면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surplus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surplus는 asset minus liabili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surplus 앞에 붙어있는 부호는 플러스. 이것도 뭐 플러스 붙어 있고 얘는 마이너스 붙어 있죠. 포지션으로 말해볼까요? 이거는 서플러스는 롱 포지션. 서플러스는 롱 포지션은 에셋은 롱 포지션에서 라이빌리티는요 뭔가 숏 포지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인데요. 마치 뭘 숏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본드를 숏 포지션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본드 숏 포지션 한다는 거는 본드를 발행한다는 이야기니까. 채권 발행한다는 거는 라이빌리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채권 발행한 것처럼요 이렇게 모델링 해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모델링하는 그 채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의 가치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거냐면 미래에 이와 같은 규칙적 현금 흐름이 이자와 원금은 나갈 거예요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만기도 알고 있고 나갈 금액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 연금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갈 건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좀 언제 얼마가 나갈 건지가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이빌리티 모델링이. 뭐 우리 주제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뭐 계리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자, 이런 그 asset allocation focused on funding liabilities also known as liability driven investing이라고 합니다. liability driven investing.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 요 그림에서. 이게 마치 본드와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라이빌리티가. 그러니까 좀 불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있는데, 언제 얼마가 나갈지를. 근데 이게 마치 본드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라이빌리티 가치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드라이빙 팩터는 뭡니까? 이게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이게 라이빌리티 되게 있잖아요. 확률적 부채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져요. 그냥, 우리 CFA는 그런 확률적 부채 공부하지 않는다고. 확률적 부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계리사들입니다. 액츄얼리들은 확률적 부채를 계량화시키는 걸 공부할 텐데 CFA는 그냥 요 숫자가 주어져요. 이제 이게 마치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주어집니다. CFA한테는 계리사가 다 만들어가지고 얼마입니다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자, 이게 마치 본드처럼 생각하게 되면 말이지 이 본드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뭘까? 시장의 금리 때문에. 그리고 어떤 미래의 규칙적 현금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채를 가지고 있는 쪽은 에셋은 주로 뭘로 구성을 할까요? 그럼 규칙적 현금 흐름을
맞출 수 있는 현금 흐름 매치시킬 수 있는 자산으로 주로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여기 대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채권도 있을 거고 이런 류의 현금 흐름, 규칙적 현금 흐름을 동반하는 자산으로 규칙적 현금 흐름이 나가는 라이빌리티를 서로 매치시켜 놓자라고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의 만기라든지 규모가 잘 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가 본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자산도 보게 되면요. 그 본드와 같은 규칙적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으로 주로 많이 매치를 시켜 놓습니다. 그럼 SSE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시장에서 금리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의 가치는 고정금리 채권처럼 생각하면 돼요. 고정금리 채권에는 대출 가지고 있어요 하게 되면 금리 올라가면 자산 가치도 떨어질 거고 이것도요. 라이빌리티도 가치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요게 가만히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유지되려고 하게 되면 에셋 가치 떨어지는 만큼 자산 가치도 떨어지면 되겠죠. 부채 가치도 떨어지면 되겠죠. 뭔 말 이해되나요? 그럼 또 이야기 해볼 수 있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뭐 있습니까? Duration. Duration. 그 다음에 이것도 보게 되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Liability 가치가 올라가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 민감도 척도가 Duration이잖아요. 단순 Duration을 맞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Duration을 맞출 때도 보게 되면 금액 Duration을 맞춰야죠. 금액 Duration.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Duration 곱하기 금액, 얘가 가지고 있는 Duration 곱하기 금액 해서 금액 듀레이션과 금액 듀레이션을 맞춰놓게 되면 그러면 금리 충격이 왔을 때 움직이는 정도가 비슷해지게 됩니다. 얘가 움직이거나 얘가 움직이는 정도가 비슷해져요. 얘가 올라갈 때 얘도 올라가고 얘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이런 모양이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 서플러스의 안정성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 됐나요? 그래서 뭐 라이빌리티 이런 식의 LDI 방법을 쓰는 데에서 주로 많이 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고 있는 게 Asset Duration과 Liability Duration. 그 다음에 그것도 그냥 Duration이 아니고 금액 Duration이에요. 달러 Duration. 그 달러 Duration을 갖다 두 개를 정확히 맞춰놓자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금리 충격이 왔을 때에 Surplus의 움직이는 폭이 있잖아요. 별로 크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서 Goals Based Approach 봅시다. Goals Based Approach. Geared toward asset allocation for sub-portfolio, which have individuals or families achieve a lifestyle and aspirational financial objective. Goals Based Approach는요, 주로 뭐를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냐면 sub-portfolio, sub-portfolio.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에 하위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하위 포트폴리오. 그 하위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지금까지는 무슨 말이라고 했냐면요. 레이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레이어. 그러니까 보면 레이어가 세 개로 이루어져가 있죠. 또는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죠?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층에 해당되는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레이어를 갖다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비중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goals based investing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볼게요. 그 패러그램 일곱 번째 줄 오른쪽 끝에 Each sub-portfolio will have a unique asset allocation designed to meet the stated goal. 각각의 sub-portfolio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각각의 목표가 있다. 그래서 sub-portfolio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레이어들인데 맨 밑에 레이어, 중간 레이어, 맨 꼭대기 레이어 이런 식으로 레이어라는 층이 있잖아요. 레이어 층. 각자가 뭘 가지고 있냐면 각각의 레이어는 각각의 스테이티드 콘 명시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Asset Allocation Focused on Investor Goal is also known as Goal Based Investing GBI라고 한다. 이거 이미 앞서 공부했죠. PWM에서. 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Both Liability Relative and Goal Based Asset Allocation Approaches Based on the Meeting Liability 줄곧고 발표합니다. 그 Liability Relative 한 것도 그렇고요. Goal Based Asset Allocation도 그렇고 둘 다 Liability를 갖다 쳐다본다는 점에서는요 동등합니다. 그리고 The Main Difference is the Liability Relative Approaches Focus on Liability of Institutional Investor. 그러니까 Liability Relative 한 거는 기관 투자자한테 적용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While Goal Based Approaches Focus on Liability of Individual Investor. 그러니까 GBI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한테 맞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셔서 저 맨 마지막 한번 맨 마지막 문장 볼게요. 그 패러그램 맨 마지막 This suggests라는 거에서 The institutional liabilities can be more confidently focused since the average of a large number of obligations is more certain than the uncertain time horizon needs for one individual investor. 둘 다 liability를 보긴 보는 건데요.
기관의 라이빌리티하고 개인의 라이빌리티하고 둘 중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의 라이빌리티가 훨씬 더 불확실합니다. 기관의 라이빌리티는요 이런 거 생각해볼 수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어떤 보험회사가 있는데요 LDI가 진짜 중요한 그 라이빌리티 드리븐 인베스팅이 되게 중요한 보험회사가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있는데 생명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한 65세의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합시다. 65세의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사람이 1년 뒤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시 보험회사가 65세의 그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았어요. 1년 내에 있잖아 이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모텔리티 리스크의 크기라는 것은 65세인 개인이 있잖아요. 혼자 있잖아요. 자기가 내년에 있잖아요. 죽을 수 있는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보다는요. 훨씬 더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더 좀 더 뚜렷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뭐라고 합니까? 다시.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65세예요. 65세. 쟤는 보험회사고, 65세인 사람을 한 1000명쯤 이렇게 있잖아요. 보험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65세니까 내년에 뭐 죽을 수도 있죠. 이제 1년 뒤에. 그래서 65세 그룹 중에서 1년 뒤에 사람이 사망해서 보험금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는 한 명이 있잖아요. 그죠? 내년에 죽어서 보험금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대수의 법칙. 그 보험회사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된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그 보험 계약자들 갖다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 평균적으로 있잖아요. 어떤 이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 갖다 대단히 많이 모아놓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나가겠습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내년에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불확실하죠. 그래서 개인의 라이빌리티보다는 기관의 라이빌리티가요. 확률적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이 됩니다. 이유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되셨나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